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백생과 막내 할머님의 떡볶이 레시피를 과연 내가 만들어도 맛있을지 도전했던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과연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싶은 레시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승우아빠님의 아코디언 삼겹살 떡볶이입니다. 먼저 승우아빠님 레시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아코디언 삼겹살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엄두도 못 낼 통 큰 사이즈의 통삼겹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코스트코에서 다양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수하여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참고로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라서 이 콘텐츠를 위해 유료 회원권까지 사서 들어봤어요. 와, 진짜 커. 오늘 이거 사려고 회원 가입하고 진짜.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통삼겹과 함께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와, 진짜 크다. 그래서 바로 승우아빠님 영상부터 다시 한번 정독했는데 구체적인 사이즈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든 싱크로율을 높여보고자 제 나름의 방식대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막걸리병이 대략 2개 반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저도 그거에 맞춰 고기를 잘라주었고요. 다음으로는 고기를 아코디언 모양으로 손질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두꺼운 생고기라서 칼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좋은 칼로 준비했음에도 꽤나 힘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쑤시다시피 칼집에 내줬는데 그래도 뭐 다 하고 보니 결과물은 꽤나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 아코디언 모양 내는 게 은근히 사람을 헷갈리게 했는데 앞면과 뒷면이 90도로 교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잘라야 하는지 저쪽으로 잘라야 하는지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레시피를 따라 하실 분들을 위해 쉽게 말하자면 한쪽에 칼집을 낸 고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반대면도 같은 방향으로 칼집을 내야 아코디언 모양이 완성됩니다. 다음엔 막걸리에 고기를 재워줄 건데요. 오마이갓! 나 세게 안 흔들었는데? 다시 보니 약간 세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막걸리 수류탄 조심하시고 이제 여기에 소금이랑 통후추로 간을 더해줄 건데 저는 통후추가 없어서 일반 후추로 넣어줬고 재료 양은 눈대중으로 대량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24시간 숙성시켜줄게요. 네, 다음날이고요. 보시다시피 숙성이 아주 잘 됐죠? 이제 고기에 묻은 수분을 싹 닦아주고 튀길 준비를 해볼 건데요. 잠시 이 버너로 말하자면 유명 요리 유튜버분들 채널에서 자주 보셨던 그 버너로서 오늘을 위해 무려 13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준비한 비싼 몸이랍니다. 돌려? 어? 어떻게 진짜? 어떻게 눌러? 그리고 기름 온도는 160도에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 가정집에 온도 조절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렇게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온도가 오르고 이제 고기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름이 튀는 작업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어떡해? 그래서 과감하게 시원하게 넣지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답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넣고 보니 소리랑 냄새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고막까지 청아해지는 사운드와 돈가스 맛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두꺼워서 속까지 익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고기는 다른 곳에서 익혀주고 그 사이에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떡볶이 역시 승우아빠님의 아코디언 삼겹살 후루룩 떡볶이를 재현하기 위해 재료까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여 똑같이 대용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양념 레시피는 승우아빠님의 떡볶이 레시피를 기반으로 제 입맛에 맞게 양념을 더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리하면서 느꼈는데 승우아빠님의 초간단 육수 레시피가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승우아빠님 영상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완성된 떡볶이에 아코디언 삼겹살과 깻잎 토핑까지 얹어서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오, 어때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키친마이야를 취직해도 될 정도 아닌가요? 혹시 승우아빠님 일손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 이렇게 정말 역대급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역대급 비주얼의 아코디언 삼겹살 떡볶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먹는다. 뭐야, 이거 고소함 미쳤잖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름에 튀긴 삼겹살은 처음 먹어봤는데 의외로 막 느끼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도드라져서 마치 튀김옷 없는 돈가스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마이야를 폭발하는 삼겹살에 달달한 떡볶이 양념까지 더해지니 이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지방길의 굴레에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선 깻잎이 신스틸러였는데 쌉싸름하고 상큼한 깻잎의 마카향이 달달한 떡볶이에도 기름진 삼겹살 튀김에도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서 무조건 맛있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와, 여기 깻잎 토핑 올린 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삼겹살이랑 조합 진짜 미쳤어. 아니, 오늘따라 텐션이 너무 높네요. 과일 정도인데 맛있어서 주체가 안 됐나 봅니다. 근데 절대 과장이 아니라 저희 팀원분들도 맛있다고 역대급이라고 하셨어요. 와, 우리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먹냐 했는데 다 먹었네. 밥콜? 밥 바로 가져올까요? 갖고 오세요. 맛있는데? 미친 맛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와. 네, 이렇게 오늘은 승우 아빠님의 아쿠디언 삼겹살 떡볶이를 만들어서 접시까지 긁어서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과정을 감내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 레시피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돌려? 어? 어떡해 진짜? 와, 무서워. 이거 진짜 스트레스 캘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